울진군은 딸기 재배 농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 정밀 환경 관리 기술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9회 가량 추진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시설원의 전문 컨설턴트인 파인팜 컨설팅 황종원 컨설턴트의 협력으로 딸기 재배 농가 및 재배 희망 농가에게 환경관리 기술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컨설턴트의 SNS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스마트 시설을 이용한 농가별 재배 기술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24일 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에서 진행되는 1회차 컨설팅에서는 농가의 재배 기술 및 현황을 파악하고 딸기 재배 및 환경관리 기술 교육을 진행한 뒤 하우스를 방문하여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 방법을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전은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뿐 아니라 컨설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스마트 농업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딸기 농가의 6차 산업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